5월 27일에 오늘 5월 28일이나 5월 28일인데 1250고제는 이렇게 철쭉이 만발했습니다. 이야, 장관입니다. 그 앞에 바로 앞에 여러분들 복주머니란 저가 또 보입니다. 이야, 참 이쁩니다. 이뻐. 기가 찹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아, 참으로 이쁩니다. 네, 오늘도 산에 와서 또 귀한 복주머니 난초를 봅니다. 이 일명 개불알꽃 복주머니 꽃이라고 합니다. 난초입니다. 예. 아, 지금은 보호종 2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, 백두산에는 흰색도 있고요, 노란색도 있고, 우리 국내에는 이렇게 분홍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아주 잘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두 폭인데 이게 많은 경우에는 막 열몇 폭이까지 아주 장관입니다. 제 그 메인 사진에 보면 복주머니 여덟 촉 꽃을 피워놓은 게 있습니다. 기가 찬데 한번 사진 찍으러 갔더니 누가 캐가 없더라고요. 참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살리기가 힘듭니다. 거의 한 1-2년은 뭐 클 수도 있는데 3년째 되면 다 죽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보시면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또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산도장TV입니다. 아, 여기는 대덕산의 얼음폭포입니다. 이 한여름이 와도 이 물에 발을 담그면 발가락에 동상이 들릴 정도로 아주 시원합니다. 아유, 이끼도 행성 잘 돼 있고, 아마 여기는 바위산인데 바위틈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얼마나 발을 담갔을 때 추웠으면 얼음폭포라고